그룹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삼천리가 5월 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에 어린이를 위한 자연체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 담당과 북부지방산림청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나무 하늘걷기 체험시설 제막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삼천리는 미래를 이끌 주역인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공간을 친숙하게 느끼며 생물 다양성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체험시설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삼천리는 2005년부터 청량산에서 지역사회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캠페인인 클린데이를 전개해오고 있는데요. 다방면에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삼천리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삼천리 기술연구소 트레이닝센터에 새로운 실습장이 생겼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 특성상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밸브실 등 밀폐 공간에서의 업무가 잦은데요. 이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 유사한 밀폐 공간 실습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실습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의 중요성을 자발적으로 깨달음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삼천리는 신입사원 기술교육,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 많은 영역에서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치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삼천리를 기대해주세요. 5월 24일 차이797 롯데동탄점이 오픈했습니다. 차이797은 바른 식재료를 사용해 건강한 중식요리를 만든다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전국 4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지속성장 중인데요. 이번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오픈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높여갈 예정입니다. 한편 롯데백화점 동탄점에는 호우섬도 입점해 있는데요. 차이797까지 오픈하며 SLNC 브랜드의 다양한 메뉴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처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차이797 롯데동탄점에서 맛있는 식사 경험 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삼천리 본사에서 펼쳐진 이색 체험을 소개합니다. 삼천리는 임직원의 행복이 곧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믿음하에 다양한 GW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월 22일 여의도 본사에서 마음을 훈련시키며 잡념을 떨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엔 총 15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는데요.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사소한 움직임에 집중해 나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아로마와 싱잉볼로 오롯한 휴식과 명상을 경험한 직원들. 앞으로 여의도뿐만 아니라 오산, 인천 등 삼천리의 다양한 사업장에서 체험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시간을 내어 나를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죠.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이 직원들의 업무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삼천리는 직원들의 애사심 향상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증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5월 29일 삼천리 기술연구소에서 오산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임직원들은 화재 발생 경보음과 대피 안내 방송을 침착하게 인지함과 동시에 비상계단을 이용해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대피 후에는 신속히 각 부서별 인원 파악을 진행했습니다. 긴밀한 대처가 가능했던 건 회사에서 평소 안전보건 교육을 강조해왔기 때문이었다는 직원의 말처럼 앞으로도 삼천리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지속적 안전관리와 훈련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삼천리 빌딩에서 개최된 천만장학회 공모수상전 천만아트포영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천만아트포영은 삼천리그룹 장학재단 천만장학회가 유망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로 지난해 3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에는 평면, 입체, 설치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총 710여 명이 지원, 1, 2차의 공정한 심사 끝에 최종 3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한 만큼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 수상자들이 방문해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천만아트포영 전시회를 통해 미래 예술계를 이끌어갈 수상자들 간 돈독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의 작가들의 고민과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전시회 내부 모습을 공유합니다. 함께 보시며 현장의 생동감을 느껴보시고 차세대 예술 인재들의 행보도 기대해주세요. 삼천리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안산시에 위치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선물 증정과 식사가 이어졌는데요. 기뻐하는 아이들 덕분에 어른들이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삼천리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리 그룹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